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화계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열리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한국 영화제 가운데 최초로 AI 영화 경쟁 부문을 도입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살 넘게 장수한 호박 농장의 노부부. 어느 날 이들에게 저승사자가 찾아옵니다. 노부부는 저승사자를 호박죽으로 유혹해 물리치지만 이내 농가는 저주를 받고 맙니다. 두바이 영화제에서 대상을 탄 이 작품의 제작 기간은 단 5일. 영화를 연출한 권한솔 감독은 모든 장면과 음악을 인공지능 AI로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AI를 활용해 제작된 영화 15편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짧은 단편을 찍는다 하더라도 배우를 캐스팅해야 되고 카메라 장비와 후반 작업과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면 기본적인 제작비 없이 영화를 만들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AI의 활용은 제작 예산과 작업 시간을 크게 줄고 창작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급격한 변화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AI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함몰되다 보면 오히려 영화 예술계가 더 뒤질 수 있다. 마치 인공지능이 그 좀 더 높은 수준의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진단이라고 저는. AI가 영화 제작의 새로운 도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문제, 기존 일자리의 소멸 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스타 김성현입니다.